안녕하세요. 채팀장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동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넓게 나와 있고요. 구조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붙어 있는 것처럼 2룸과 3룸, 그 다음에 복층 테라스 구조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고요. 당연히 100% 공간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동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양옆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랑 유원지도 걸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와동 체육공원까지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복층 테라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복층 테라스가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현장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실부터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두 칸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현장과 비교했을 때 키큰장 세 칸 정도의 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 수납 공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우산 보관함, 그리고 신발장 아래는 하부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면도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간 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일체형 구조로 이렇게 넓게 나와 있네요.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앞쪽에 보시면은 주택가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도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동강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아, 여기는 그리고 거실창 기준 막힘없는 동양 세대입니다. 아트홀 공간 먼저 볼게요.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이 생각보다 넓게 나와 있어요.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거실은 넓게 나와 있어서 TV 좀 큰 거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 소파 공간은 녹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4, 5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소파홀 위쪽에 보시면 간접 조명등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간접 조명등만 켜놓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천장은 라인 LED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거실과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D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하고 거실창하고 같이 열어두시면 환기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부크다 가스 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D자 구조가 가장 좋은 게 하부장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거죠.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전자레인지 정도 공간이 나와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한 칸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냉장고 자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보시면은 벽지 색상이 파스텔 톤으로 너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방창 같은 경우는 서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방이에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크기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방금 보셨던 방보다 약간 더 넓게 나와 있는 중간방 사이즈입니다. 드레스룸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뭐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침대 책상 정도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작은 붙박이장까지 설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베란다 공간 보시면 위쪽에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조대 아래쪽에 세탁기 놓는 공간이 나와 있네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일러 아래쪽에 세탁기 두셔도 됩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세 번째 안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창문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개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막힘 없습니다. 막힘 없이 뷰도 좋아요. 저 앞쪽에는 산조망도 보이기 때문에 뷰가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뷰가 더 좋아요. 그리고 붙박이장이랑 침대, 화장대까지 모든 가구 배치하셔도 될 정도로 넓게 나와 있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타일 색상은 녹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은 베이지 색상으로 투톤을 준비가 되고요. 세면대하고 양변기, 이쪽에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코너 선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도 나와 있고요. 플랩장이 위아래로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위에 복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 계단 아래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간단한 청소용품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층 계단도 경사가 가파르지 않습니다. 한번 코너를 꺾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상당히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폭도 넓게 나와 있어요. 자, 위에 복층 올라오시면은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지만 층고예요. 층고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허리 숙여서 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 안쪽 끝에 붙박이장 있는 이쪽 부분마저도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붙박이장 안쪽은 이렇게 통으로 해놨기 때문에 물건들 그냥 이쪽에 잔뜩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복층 위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층도 창문이 이쪽에 하나 나와 있고 뒤편에 테라스 나가는 큰 문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열어두시면은 환기하시기도 너무나 좋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 복층 자체를 통으로 방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네요. 외부 테라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깥에 테라스 나오시면요, 아까 제가 안방 창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쪽에 산조망이 보입니다. 조망권이 굉장히 좋아요. 양옆으로 저 멀리 산이 보이기 때문에 탁 트인 느낌이 듭니다. 테라스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바베큐 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명등도 너무나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좋아한다고 하시면요, 테라스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리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복층과 테라스가 있는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다른 현장과 비교했을 때 금액 자체가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저렴한 3룸, 그 다음에 복층 테라스 찾는다고 하시면은 여기 현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